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최종장이네요. 네. 정말 촬영하는 내내 지치지 않고 말도 겁나 많이 했는데 왕입니다. 진짜 왕이네요. 네, 왕이네요. 이 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악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뮤지션들도 많지만 네. 진짜 왕이네요. 정말 킹톤한테 고마우면서도 감사하고 똑같은 말을 두 번 했네. 하여튼 저희 팩탐에 좀 약간 새로운 기준점이 생겼어. 그쵸. 2019년 새로운 기준점이 생겨서 앞으로 리뷰하는데 좀 더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종소리가 네. 들렸습니다. 진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악기들보다 약간 고가의 악기를 사용한 거는 사실이지만 어떤 저희가 이제 촬영하기 전에 스탠다드급 악기에 물렸을 때도 동일한 사운드,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가 연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타는 가성비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아 물론 이펙터도 가성비가 있죠. 있지만 예, 기타가 좀 더. 근데 이펙터는 가성비를 논하기에는 좀 이게 접근성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쵸.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사람들이 요만한 페달 하나를 빈티지라고 백몇만 원을 주고 그쵸. 사고 타협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페달은 타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타는 뭐 이를테면은 그래 뭐 이 정도 소리만 나면 되지 뭐라든가 이거는 뭐 이럴 때도 쓸 수 아니면 이거는 내 연주에 이 정도 기타면 충분해가 네. 있는데 이 페달은 아닌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들면서 그리고 이런 점이 킹톤의 가장 큰 가장 강력한 점이 아니었나. 예를 들면 험버커에도 잘 어울리고 싱글에도 잘 어울리는 이펙터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어떤 이펙터들이 보통 대부분이냐면 싱글에도 잘 어울리는 아니면은 험버커에도 잘 어울리는 이런 맞아요. 이펙터들이 대부분이라면 한 단계 넘어섰습니다. 어떤 거냐면 험버커를 더 험버커답게 싱글을 더 싱글답게 그리고 그 기타를 가장 그 기타답게 만들어주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보통은 기타 한 대에 이펙터를 드라이브를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쓰는 게 기조라면 이 킹톤이라는 애는 나 샀어? 기타 여러 대 사야 될 걸?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는 듯한 굉장히 멋진 브랜드의 이펙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형님 방금 하신 말씀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그죠? 진짜 너무 딱 맞아떨어졌어요. 오늘 은총 씨가 이 킹톤의 이펙터 몇 개를 사갈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 사가겠죠. 그러고 나서 다음번 촬영 때는 형 저 이거 샀어요. 기타를 또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불안 아닌 불안감이 네. 또 미쳐버리겠네요. 오늘 다뤄볼 이펙터는 미니 퍼즈 게르마늄 네. 페달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본 실리콘 페달 퍼즈에 이어서 게르마늄 미니 퍼즈를 다뤄볼 텐데요. 이 킹톤의 미니 퍼즈 게르마늄은 많은 사랑을 받아온 제시 데비 빈티지 퍼즈를 더 작고 더 단순한 디자인으로 축소한 미니 퍼즈 페달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다뤄봤던 그 빨간 페달 있잖아요. 네, 요 페달입니다. 이 페달을 작게 줄였다고 하네요. 그렇죠. 두 개의 빈티지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볼륨 퍼즈 바이어 등 직관적인 컨트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 동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뭐냐면은 일본의 어떤 뮤지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과학자 옷 입고 나와서 게르마늄 퍼즈를 갖고 막 물에다 끓이고 보시죠. <보시죠? 웃음> 못 봤어요. 이게 실제로 나중에 링크 보내주세요. 네, 존재해요. 뭐냐면은 이 게르마늄 퍼즈 같은 경우는 온도에 민감하다라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속설이다. 뭔 소리냐? 이게 사람이 연주할 수 있는 온도 내에서는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우드스탁같이 야외 공연 40도 넘는 팔팔 끊는 데서는 분명히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어떻게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실온에서 촬영하고 막 드라이기로 막 계속 케이스를 엄청 달궈요. 그러고 나서 그래프 만들어내고
물을 발발발발 끓이는 데다가 잠기지 않을 정도로만 이펙터 집어넣고 발발발발 끓이면서 그래프 막 만들고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게르마늄을 끓여서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이펙터든 끓이면은 그래프가 바뀔 것 같긴 해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 온도 변화에 약간 민감하기 때문에 연주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운드로 잘못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레코딩이나 공연 전에 케이스, 페달 케이스를 열었을 때,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전압을 측정해서 바이어스를 제대로 설정해야 제대로 된 퍼즈 사운드가 연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킹톤 미니 퍼즈 같은 경우는, 여기 세트 LED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어스 노브를 돌리면 여기 빨간불 딱 들어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딱 맞추면은 최적화된 퍼즈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게이 친구들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외부 기기를 사용해서 측정할 필요 없이 손쉽게 확인해서 정확한 설정을 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게르마늄 퍼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웨이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면 페달의 반응과 음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페플은 클래식하고 따뜻한 퍼즈 사운드, 빈티지 설정은 캐포시트 노화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된 듯한 빈티지 사운드, 낮은 바이어스 설정 상태에서 존크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중간 범위의 클래식한 퍼즈 사운드가 연출이 또 된다고 합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상품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원 어댑터나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개 인풋과 한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컨트롤합니다. 여기 보시면 3웨이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요. 페플, 존크, 빈티지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해서 다양한 퍼즈 사운드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바이어스, 외부 바이어스 노브를 사용하여 퍼즈의 질감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퍼즈, 이펙트의 퍼즈 게인량을 컨트롤합니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네, 볼륨이 내려갔죠? 나 얘네 너무 좋아 진짜. 킹톤 관계자 여러분, 엔도저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영어 자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타리스트 김은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제품을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엔더죠?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멋있네. 존크 모드였어요. 존크 모드였네요. 존크. 제가 빈티지 모드로. 킹톤을 좋아할 수밖에 없냐면 이 가운데 토글 스위치가 달려 있고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뭐 빈티지다, 뭐 존크다, 페플이다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보통 이런 이펙터들이 많아요. 이렇게 토글 3단 토글 스위치를 달아놓고 야 이거 우리가 이게 빈티지라고 써놨지만 쓸수 있는 사운드는 아닐 거야. 이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말이 빈티지지 뭐 들었을 때 이렇게 빈티지해진다든지
이렇게 의도와 다른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애들이 많고 한두 개는 못 쓰죠. 그렇죠. 왜 이거를 틀고 쓰지 왜 달아놨어 할 정도로 사용을 할 이유가 없는 페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토글 스위치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토글 스위치를 갖고 정말 엄청난 사운드 바운더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러면 페플 터지고 가득 차지 않습니까? 네. 빼풀입니다. 네. 보시면은 빈티지해지죠. 친구네가 정말 잘 만드는 이게 단순히 기술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술력을 넘어서 은총 씨가 초반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장인 정신이 느껴져요. 맞아, 있어요. 느껴집니다. 책임감 있는 사운드 멋진 사운드 요 세팅에서 바이어스를 한번 돌려보고요. 지금 셋에 불이 들어왔어요. 네. 네, 지금 최적화라는 거죠? 네, 퍼즐을 많이 올려... 오, 희한하네. 같은 세팅에서 저희가 펫풀 사운드 한번 네. 얘는 미친 것 같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운드. 이 제가 항상 생각해왔던 알고 있었던 퍼즈 사운드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다뤘던 실리콘 퍼즈도 그렇고 게르마늄 퍼즈의 매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에 정말 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퍼즈 페달들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맞아요. 근데 막상 이제 까보면은 안에는 들어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뭔가 아 이건가? 왜 나는 이 영상에서 나오는 그 포즈 사운드가 안 나지? 물론 손도 손이지만 왜 저런 느낌이 안 나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친구를 딱 만나는 순간에 그치 이게 바로 퍼즈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시겠네 진짜. 은총 씨 정신 없겠지만 한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기타리스트입니다.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좋습니다. 은총 씨랑 잘 어울리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네. 킹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돌려막기를 하자면 실리콘 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말인 퍼즐다. 이거는 뭐랄까 세트로 구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실리콘 퍼즈와 게르마니 퍼즈. 외관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혹자는 물어보겠죠. 야, 왜 같은 페달을 두개 써? 매력이 너무 다른 페달이고, 꼭 사야 된다면 하나만 살 수는 없을 것 없다.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가집니다. 제 점수 한번 적용을 할게요. 하나, 둘, 셋. 10점, 10점. 이때까지 이런 브랜드는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다. 없었어요. 진짜. 다섯 대를 합쳐서 총 100점을 얻어가네요. 와, 저희가 진짜. 뭐 0.5점, 2점 뭐더 주고 그랬는데, 역대급 평균치를 보여주면서, 전기어 만점을 받는. 이거는 실제로 그 사운드 수음된 거가 정말 이 저희가 이 현장에서 친거 그대로 정말 잘 나가길 바랍니다. 진짜로. 저희가 요즘에 렉탐을 촬영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한번 다뤄보시죠. 렉탐에서는 지금 여기보다는 녹음 환경이 좀더 괜찮은 네네네. 편이니까, 이 킹톤의 제품들을 가지고 일렉 기타를 사용할 수 있을 때, 렉탐에서도 한번, 네. 사운드를 다뤄보는 것을 약속드리고, 네.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저것들은 뭘 믿고 이렇게 10점을 남발하냐? 저희 따귀를 날릴 생각으로 기타 한 대만 들고 한번 방문해 주세요. 사운드 아, 들어보시면은 진짜. 신뢰도가 있는 방송이었구나. 네. 이펙터 타임즈가 헛소리 하는 방송은 아니었구나라고 공감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될 것을 감히 자부합니다. 네네. 정말 멋있는 시간이었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아. 여기서 오늘 엔돌핀 에너지를 많이 얻어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네. 언젠가 또 킹톤의 신제품이 나오면 꼭 다뤄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킹톤 특집 이렇게 마무리를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